재혼 가정 90%가 불행해지는 이유. 나이 들어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한번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재혼 사문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혼 후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배우자 신경 안 쓰면서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을 겁니다. 어느 날 길고 긴 인생에서 외롭지 않게 말벗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재혼이나 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통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남자 같은 경우는 혼자 육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본인들이야.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목적이 대부분이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에서 본인보다는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인 안정을 느끼고 싶은 나머지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 결혼에 실패해서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여러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한번 이혼이라는 인생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이혼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재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친구 또는 애인으로 관계를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이혼 후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자녀들이 있다면 재혼 가정의 가족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와 달리 결국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남자들은 아빠 노릇을 하려고 의붓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때 훈계를 한다거나 돌을 넘어섰을 때는 처벌을 할 때가 있는데요. 남자의 의도와 달리 좀 예민한 엄마가 보게 되면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다시 파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남자가 의붓자녀라고 학대하는가 또는 막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면 결국 참지 못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화풀이까지 하게 되어 파국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런 재혼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은 재혼 후 각자의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후회하고 다시 이혼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문제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단지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면 90% 이상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혼한 부부에게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성격 차이입니다. 이 말인 즉슨 배우자가 나와 다른 가치관을 주장한다거나 다른 성격을 보일 때 맞추기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더 이상 나의 성격을 맞춰주기 어려워서 이혼을 선택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은 본인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만남을 이어갈 때는 간도 쓸개도 모든 것을 빼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식어서 본인의 원래 나쁜 성격이 드러나서 또 다시 이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돈 보통 재혼을 해서 다시 이혼하는 경우는 초혼보다 법정 다툼이 더욱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초혼과 달리 재혼 때는 각자의 자산이 처음 결혼할 때보다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혼한 배우자가 나의 재산을 탐내서 이혼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소송이 치열해진다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처음 결혼해서 받은 위자료 또는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받는 양육비 등을 재혼한 배우자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자선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복잡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재혼한 배우자가 매달 양육비로 처음 결혼한 배우자에게 돈을 보낸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서 못 견디고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가 매달 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로 소액을 준다는 이유로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신으로 참다가 다시 이혼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돈 문제 때문에 재혼 후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재혼의 부정적인 면을 설명드리면 간혹 그래도 나이 먹고 노후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옆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타임스라는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재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결혼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결혼의 만족도는 초혼의 경우가 60%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쪽이 재혼인 경우가 50%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 모두 재혼인 경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저희처럼 재혼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불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재혼보다 서로 여행 또는 맛집을 다니시면서 단순히 남자 여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이 들면 내 핏줄인 자녀들과도 며칠 시간을 보내는데도 문제들이 생기는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다시 어떻게 살까요? 재혼보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끔 만나 연애만 하다 좋은 관계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신다면 그때 돼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 못 헤어질 정도 되면 그때 돼서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